여기 강서구입니다. 강서구 화곡역 쪽입니다. 화곡역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. 일요일 날, 그러니까 지금 2019년 11월 10일 일요일 날 점심 12시 반 정도? 아니, 12시만 아니지. 11시 반? 11시 40분? 이 정도 딱 되는 일요일 날 오전 점심 딱 11시 40분 지금 그 시간대에 이 모습이에요.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네. 화곡역에서 쭉 올라가면 이제 강서구청이 있겠죠. 역 근처는 뭐가 많은데 또 올라오니까 또 별게 없네요. 그냥 공기가 안 좋은 그런, 뭐라 안개가 많이 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공기가 좋아 보이지 않네. 동네 골목. 아, 동네 골목만 봐도 벌써 느낌이 좋네. 내가 그래도 서울에서는 그래도 약간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약간 주택가? 아, 모텔 골목이 아니고 주택가 뭐 이런 거? 서울 안에서 이제 주택가 이런 거, 이런 데서 참, 참 정겹죠. 주택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. 다세대 주택? 뭐 이런 거? 제가 이런 걸 좋아해요. 이런 거리 같은 거. 여기가 까치산이 있는데, 여기. 까치산하고 이렇게 있는 건데. 좀 해보겠습니다. 물 좀 먹고 갈게. 바쁘니까. 아, 서울 여행. 서울을 여행하고 있습니다.